Are you ready to go? (웃음)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선생님, 뭐, 낚시 갔다 왔어요? 뭐, 작사를 들고 오래. 그렇습니다. 화살을 네? 들고 왔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재밌는 제품. 예, 그렇습니다. 네. 참. 그냥, 웃겼습니다. 전 사실 이거 보고. 예, 딱 잡고 있는 포즈도. 예. 이게 이 포즈 아니면 도저히 칠 수가 없는 포즈잖아요, 이게. 예? 플라잉 V. 네, 마이클 쉐이커의 고충을 알겠습니다. 야. 아니 그 사람은 뭐 서서 치니까 서서 쳐도 이러고 서서 치니까 아주 67 플라잉 V 예 뭐. 플라잉 V라고 그러죠? 뭐 유명한 제품이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이 제품 쓰는 거 옛날에 메탈리카 맨 처음에 1집 라이브 할 때다 보니까 맞다, 이거 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어, 뭐 멋집니다 선생님. 옛날에 키스 봤는데 키스, 예. 키스는 이걸 그 폼을 막 재는 그룹이라서 이걸 목에다 이렇게 하고 치던데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그것도 한 자살. 이게 그렇게 녹음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안 쓰던 사람들도 예. 음악가들도 음악하시는 분들도 녹음할 땐 또 요 소리가 좋아서 요거 많이 쓰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뭐 잉베이도 가끔 썼다고 그러고 제가 예. 보진 못했지만. 지미 핸드릭스도. 예, 그 다음에 뭐 건즈나 뭐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톤이 그리고 예. 옛날에 요즘에 폴 길버트가 있었던 미스터빅이 내한 예. 공을 왔을 때. 아이바네즈 기타를 칠 줄 알았더니 V플라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쳤습니다. 예, 야, 그러시군요. 예. 뭐, 예, 메탈리카가 또 뭐 또 어떤 레슨 비디오 할 때도 이걸로 치더라고요. 예, 예, 뭐 그렇게 뭐 크런치감이 좋다 그러고 그런데 예, 한번 일단 뭐 모양 보면은요 말 그대로 V예요. V가 날아가죠. 예, 그래서 플라잉 V인가 V인가 봐요. 예. 예, 그리고 아 이거는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뭐 그 말씀 못 드리겠네요. 세상에는 플라잉 V와 아닌가, 예, 이거는 뭐 모양을 따라서 그거는 사실 말은 못할 것 같고, 예. 이거는 또 특별하게 투 볼륨의 원 톤이에요. 예, 그리고 쓰리 톡을 있고요. 예, 톤이 위쪽에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톤은 올 톤 하나네요. 예, 뭐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로 만들었겠죠. 뭐 인체 공학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쓰고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혀 뭐 인간이 치기 편하게 생겼다는 거는 여기가 그냥 모양을 가지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닐까. 네, 레스폴과 완전 반대로 예. 마지막 훌레트 잡기 편하다. 아, 아까는 무리가 갔었는데 이건 좀 편하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건 그 부분밖에 없는 네, 뭐 로켓 날아가는 모양을 예. 가지고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예, 예 하여튼 뭐 어우 멋있습니다. 마호가니 맞죠 예. 이게? 예, 이건 뭐 다 뭐 깁스냐 마호가니 예. 쓰는 거고 뭐 줄감께 같은 그 튤립 빈티지 줄감께 쓰고요. 예,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것도 모양을 대강 봤고요. 네. 이것도 여기선 또 어떤 소리가 나갈지 그렇습니다. 조금 좀 궁금하네요. 예, 선생님 소리 한번 또 감사합니다. 열과성의를 다해서 한번 예, 들려주세요. 예, 인체공학을 무시하고 네,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예.
선생님 힘드시죠? 아, 조금요. 아, 선생님 기타라도 치지. 아, 나 옆에서 그냥 졸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 그러면 다음 아, 여기 에어컨 좀 하든지. 다음부터 뭐 혼자 하시든지. 그러시든지. 네. 네. 만나지 말죠. 오지 마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 어우, 전형적인 아, 뭐. 치기는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요? 네. 아, 전 별로 이렇게 재밌고 싶진 않거든요. 네, 뭐, 아니, 뭐 굉장히 힘들어 하던데. 네, 되게 힘들어 하고 어, 뭐 진짜 락 락적인 기타로는 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생김새가 락 그 자체입니다. 네, 뭐 딱 메고 나가면 뭔가를 하나는 해 줘야 될 것 네, 같아요. 뭔가 뭐. 아, 뭐 그걸로 뭐 이렇게 작살로 막 막 해든지 뭘 예,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어, 소리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크런치가 역시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 고급 기타네요. 그래요? 예. 네. 아, 보통 깁슨보다는 아, 또 왔어. 아. 보통 깁슨보다는 그 가볍지만 참 고급스럽네요. 소리. 그래요? 예. 그만 좀 울어라. 아, 뭐 요 시간에는 그래서 요 깁슨에 대해서 알아봤 아, 깁슨 플라잉 V에 대해서 네.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뭐 몇 모델 더 들어온 거 있는데 네, 뭐 거의 뭐 다 그 안에 속하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뭐 네,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좋은 시간 갖기로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깁슨 여태까지 세 종류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335 모델 그 할로 아, 아치탄 모델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탠다드 레스폴 모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플라잉 V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다른 모델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 피곤해 죽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